이번에 또 무슨 컨셉인가? 열심히 치킨 박스를 접었습니다. 아, 기생충이 생각나는데요? 어? 엘사? 반지하에서. 제가 발견한 것은 반지하 탈출! 네, 드디어 봄볕을 보고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천지의 화사한 봄꽃이 만발했는데요. 겨울을 이기고 피어난 봄꽃 만나러 지금 떠나보시죠. 아직 잔설이 남아있는 이곳에 은은한 꽃향기가 가득합니다. 봄이었어요! 어떻게 알았냐고요? 매화가 피었거든요. 맞습니다. 향기의 주인공은요, 바로 매화였습니다. 홍매화, 청매, 온갖 종류의 매화들이 추위를 뚫고 피어나 절정을 이뤘습니다. 아니, 너무 반갑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근데 이게 참 매화가 겨울을 이겨낸 봄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참 지난 겨울에 참 힘들었다, 어려웠다, 참 이런 것 있으셨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좀 아파가지고 지금 계속 여기 왔는데 다시 또 바람 쐬고 여행 오니까 다시 또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올해 봄 찬란하게 피는 매화처럼 좀 올해 바라는 것이 있다면? 제 몸이 좀 건강해서 일도 하고 다시 애들도 챙겨가면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올해도 다 좋은 일들만 가득하기를 그냥 바랄 뿐이죠. 맞습니다. 정말 정말 성숙하시고요. 지금 제가 막내딸 맞는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가족과 연인들이 봄마중하러 많이들 오셨더라고요. 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여기는 어쩐 일로 오셨어요? 저희 친구들하고 동창들하고 왔어요. 초등학교 동창. 그 매화가 참 추운 네. 겨울을 이겨낸 그런 꽃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참 우리 인생에서 우리 언니는 네. 이 지난 겨울 참 어려웠던 일들이 혹시나 있었다면. 아, 이런 걸 말을 해도 되나 모르겠네. 제가 저희 아저씨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겨울이 되게 추웠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봄이 오고 이러니까는 이제 친구랑 같은 뭐 사업을 좀 하려고 하는데 그게 시작도 너무 좋고 예, 그래서 힘든 겨울을 이겨낸 보람이 좀 있다고 할까요? 예, 그런 마음에서 이제 여기 제주도를 내려오게 됐어요. 예. 아니 진짜 아니 이렇게 한 번에 매화의 예, 주인공을 예. 만나게 될 줄이야. 아유, 매화 같은 감사해요. 그런 사연의 주인공을. 아 진짜 올해 잘 풀렸으면 좋겠어요. 예, 아름다운 예, 꽃처럼 예. 활짝 피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화이팅하고 가려고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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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세요! 감사합니다! 아픔은 이제 그만! 봄꽃에 훌훌 날려버리고요. 꽃처럼 피어나세요. 너무 예쁘네요. 겨울을 이긴 꽃 하면 이 꽃 또한 한정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겨울 마음 떨기마다 둥근데 품격이 그윽하고 냉담하여 차갑기 그지 없고. 아, 근데 외웠어, 외웠어. 아, 외웠어요, 제가. 아, 선생님. 그러네요. 이게 추우신데 왜 모르겠어요. 김정희 선생님. 뭐 하고 네? 계세요? 아니, 저는 추사 김정희 선생님 보러 왔거든요. 아니, 추사 선생님과 어떤 인연이 있으신 거죠? 아유, 반갑습니다. 저는 추사관에서요. 우리 추사 선생님도 존경하고 추사 선생님이 사랑했던 수소마이기도 하면서 했던 제주도 문화관광협회사 김용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추사 선생님이 그렇게 수선화를 사랑하셨다고 해서 제가 오늘 그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왔는데 아주 얘기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알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추사 김정희. 그는 당대의 가장 뛰어난 서예가이자 여러 학문에 통달한 대표 석학이었죠. 9년 남짓한 제주 유배 기간은 그에게는 혹독한 시련을 신겼습니다. 나면서 바로 제주도 이 대종으로 위대한치 유배를 오시게 됩니다. 자, 선생님이 겨울에 이제 유배를 내려오시게 돼. 겨울에 와서 보니까, 자, 제주도에 내려오니까 그 좋아했던 바로 수선화가 지천에 달려 있는 거예요. 제주도라니까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야, 너무 많아. 이게 뭐 집집마다 국가도 없는 집이 없어. 그렇게 하면서 선생님이 수선화에 대한 시들을 많이 써요. 한, 지금 남아있는 게 한 5편 정도 남아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얼마나 수선화를 아꼈는지 그림과 글로 남겼던 추사. 고단한 유배 시절에 큰 위로가 되었는데요.
시린 겨울 홀로 향기를 피우던 수선화에게서 추사는 자신의 처지를 보았던 걸까요? 다른 꽃들은 보면은 자 고개를 빳빳하게 쓰고 하늘을 보고 있죠. 그런데 수선화는 어때요?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아마도 이 수선화를 보면서 자기의 처지를 그 수선화의 모습을 보고 많이 빗댔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선생님이 유배 와서 마음을 다 비운 그 마음. 마음 지불하니까 어떻게 고개가 살짝 숙여지죠? 바로 이목상 씨가 제작한 그 흉상도 고개가 숙여져 있어요. 도도했던 추사는 혹독한 유배 시절을 거치며 한없이 자신을 비우고 결국 자신의 삶과 문학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완전 취하는데요? 아, 진한 꽃 향기. 와, 아니 엄청난 향기에 주인공이 따로 계셨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다 꽃이잖아요. 네. 꽃을 이렇게 다 보관을 하신 거네요? 그렇죠. 식용꽃으로 만든 꽃차입니다. 네. 꽃차를 먹으면 정말 조금 효능이나 이런 것들도 있을까요? 그렇죠. 일단 예뻐집니다. 어머, 아이고. 좋아한다, 좋아한다. 예쁘시나요? 네. 원샷을. 이 꽃차에는 이 폴리페놀 성분이라든가 또 플라노이드 성분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항암이라든가 항염 이런 효과에 굉장한 역할을 하고 있죠. 이러한 성분들이 채소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꽃차에. 맞아요. 그러면 지금 또 준비하고 계신 이런 꽃들은 어떤 꽃들인가요? 아, 지금 요거는 저 홍매고요. 어, 홍매요? 네네. 요거는 청매예요. 그래서 아. 매화꽃이 매일생불, 불매향이라고 그러죠. 매일생한 불매향. 매일생한 불매향. 매화는 아무리 치워도 향기를 팔지 않는다. 너무 가슴에 진한 감동이 있는데. 예. 그럼 이 매화 아, 정말요, 차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매화꽃 차가 향기도 아주 좋고요. 그래서 일단 아, 겨울에 움츠러들었던 그런 우리 마음도 깨울 수 있고. 그래서 저도 함께 만들어봤습니다. 네, 꽃은 어, 이렇게 핀 것도 있고. 어느새 머리도 하나 꽂았네요. 아, 네. 머리. 네. 아주 바로 예뻐지죠. 꽃은 꽃차 만드는 용은 이렇게 피지 않은 봉우리로만 꽃을 하고요. 여기죠? 차 모양을 제대로 내기 위해서 아직 피지 않은 봉오리만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덕음 단계를 거치는데요. 이때 고온이 아니라 중저온에서 잘 덮어야 깊고 그윽한 향이, 향이 잘 살아난다고 네. 합니다. 향이 하얀 매화랑 다른 것 같아요. 자, 드디어 홍매와 청매, 매화 꽃차가 다 만들어졌는데요. 이제 우려봐야죠. 뜨거운 물을 붓는데요. 봉오리가 싹 피면서 너무 예쁘더라고요. 야. 맛은 어떨지 너무 궁금했습니다. 약간 체리 맛이 난다고 해야 되나요? 조금 정확한 체리향? 표현이 될까요? 네. 약간 쌉싸름하면서도 깊은 향기가 들어있죠. 약간 차를 마시면서 느낀 게 그 왜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 밤에 잊지 못해서 막 그리워하면서 이렇게 차를 탁 따르는 그 한 여인이 생각이 나거든요. 네. 무슨 맛인가요? 본인 얘기인가요? 다정도 병인양하여 아, 오늘 왜 이러셨대? 선생님 원샷 오늘 많이 취하셨는데요 진짜 오늘 공포차에 취했습니다 제가 오늘 제가 걸은 나온다 또 갑자기 랩을 좀 해도 되나요? 나온다 나온다 손을 들어 come on come back to my 세상이야 everybody come on 너 봐 취했어 지금 제가 오늘 좀 평소랑 좀 다른 진짜 너무 수상하네요 진짜 제가. 아이고 딱 깨우셨어요 아 진짜 겨울이 팍 깨지는 봄을 제대로 확 받아들이는 그런 향이 딱 느껴지는 어, 네, 차 티타임이네요 아 선생님 네네. 진짜 이렇게 귀한 이 봄을 깨우는 꽃차 선물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저도 감사하죠 너무 행복했습니다 진짜 저도 오늘 마음을 담아서 네. 선물 하나 준비했거든요 아,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닮은 청매합니다 아, 선생님 네. 인생에도 봄이 오나 봄 고맙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봄이 오나 봄 봄이 오나 봄 시리고 추운 겨울을 뚫고 우리 앞에 당도한 봄 혹독한 아픔도 어루만져 줄 것 같은 봄 이제 여러분이 피어날 차례입니다 봄 마중 떠나보세요